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생일 선물 언박싱입니다. 생일은 2월 18일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3월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누나가 언박싱 할 때 쓰라고 귀여운 칼을. 귀엽죠? 템버린즈 핸드크림이네요. 누드 H 핸드크림. 편지인가? 아, Happy Birthday. 오, 발음 섹시했어. 뭐래? 다음은 책 같은데? 어린 왕자. 오, 이렇게 자기한테 일기 쓰는 방식이네. 내가 또 글 쓰는 거, 말로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건 다솜스가 준 카메라네, 카메라. 라이트. 빨간색이랑 고를 수 있는데, 저는 깐지나는 블랙으로. 차크차크. 가시죠. 빠빠빠빠라치, 빠빠라치. 르라보 제품이네요. 오, 포장지 디테일이 짱인데 좀 이쁜 카페 가면 볼 수 있는. 이걸 아마 친척 동생이 선물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손 잘 씻고 다니라고. 오씨, 이건 신발 같네요. 반스입니다. 제가 헬스할 때 신고 싶어가지고 영서한테 사둘라 하고 친구가 여기 또 신발 가게 직원이라서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 신발 가게 일하는 친구, 뭐 카페 사장인 친구 이런 친구 있으면은 아주 개이득. 한번 신어볼까요? 사이즈 찰떡.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아, 아. 야, 거의 아, 스커트 쌉 가능. 아, 야, 아, 좋았어. 이쁘잖아. 어, 이것도 템버린즈네요. 오, 이번에는 다른 핸드크림입니다. 처음 받았던 거랑. 그리고 샘플도 있네요. 오, 핸드크림 부자. 이건 정연이가 준 거. 고맙다, 브로. 선생님, 애들 잘 가르치라고. 이건 뭐냐? 와, 이게 일이네. 언박싱 영상 찍는 것도. 고려홍사. 아, 이것도 홍삼. 제가 또 쓴 거, 인삼, 삼계탕에 들어있는 인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먹을게. 이거를 아마 친척 동생하고 다른 동생도 같이 비슷한 걸 준 게 있는데 잘 먹을게. 정관장. 이건 스틱이었는데 이번에는 활기 업? 오, 마치 좀 그런 그 식이 뭐냐, 컨디션, 뭐 여명 이런 느낌인데요? 오,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고. 아, 이건 수진스가 준 인센스군요. 제가 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향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 시기 냄새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이거는 제 조만간 자취할 때 제 집에서 잘 태워보겠습니다. 지금은 강아지가 있어서 구름수 때문에 못 태우니까. 포레스트 티백인데 제가 뭐냐, 카페 가서 이거 티백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가지고 담백해가지고 이거 좋다고 했는데 이걸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 목 감기 걸렸을 때나 뭐 칼칼할 때 차 먹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포레스트 이쁘죠? 인테리어도 가능. 다음 누가 준 거야?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봐요. 독서북미. 누가 준 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반짝반짝 나의 서른. 나영아 잘 읽을게. 나의 서른은 멜로가 체질 같지 않을까? 샤넬. 오, 이쁜데? 가방까지 이쁘. 남자 샤넬 립밤입니다. 아라 누나가 사준 건데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화장품은 처음 선물 받아봅니다. 샤넬우. 나도 샤넬남이야. 야, 이거 정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래 버스비. 승미가 사준 남자 그 화장품 세트입니다. 헬스 끝나고 화장품 갖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올인원 세트 사달라 했는데. 아, 잘 쓸게. 득근 득근. 득근 후? 샤워 후? 뽀송송. 근데 양말은 뭐지? 오우씨, 이거 되게 오래 걸린다. 거짓말 참지기. 이거 뭐야? 이런 또 바로 써줘야지.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난 엄마를 사랑한다. Yes. 이게 좀 뭔가 이상한 탐비나? 이게 맞는 거야? 난 이겁니다. It's bang ten. Bang ten. 이거 bang ten 줄이야. 사발. 귀엽기들 있는 거구나. 캐릭터네요. 제 화장대에 올려놓겠습니다. 종욱이 형 잘 쓸게. 논픽션. 핸드크림이 두 개 왔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포장이 달라요. 아, 이거는 향수구나. 현지 씨가 준 거구나. 바로 시향해 보겠습니다. 뭐 샤워하고 바로 다 그 나온 듯한 그 산뜻한 느낌? 잘 쓸게요. 이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젠틀라이 핸드크림입니다. 이번 연도는 손틀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겠는데요? 커피 내려 마시는 기계예요. 제 동생 차차가 선물했는데 원두랑 함께 스타벅스. 제가 또 스타벅스 좋아하거든요. 나 좋아하지. 와, 집에 이런 거는 처음 들여보는데 좀 그거 있잖아요. 주말에 일어나서 늦은 늦잠을 자고 커튼을 싹 걷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딱 때리면서 요런 느낌. 그런데 말입니다. 취할 때 감성 내기 최고일 것 같아. 이것은 무엇일까? 하트브레드. 얘 누가 준 거지? 짱 귀엽지 않아요? 내 마음을 받아라. 오, 얼굴 커서 안 가려짐. 이렇게 하면 가려짐. 잘 쓸게. 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인지도. 감동. 와, 손수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셨어. 왜 이렇게 덥지? 이게 편지에 써주신 옵스 아니고 웁스? 아, 웁스 아니고 옵스? 뭐지? 옵스 아니고 옵스의 쿠키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하나 먹어볼까요? 아, 너무 맛있어.
크림, 핸드크림까지 잘 줄게요. 드립티백. 오, 이것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번 써봐야겠네. 이거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 드립백이랑 이거랑 세트구나. 감사합니다. 아, 더워. 언박싱 너무 덥다. 군대 후임이 준 안동의 명물 안동 포도와인이랍니다. 되게 이쁘죠. 내가 또 소주,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이 후임한테 턱걸이를 많이 시켰거든요.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연희야 사랑한다. 보잘것없는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친구들한테 고기도 먹을 것도 많이 받고 뭐 저희 개모임하는 친구들한테도 개로도 받고